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수사 50억 굴러 수사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덮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떠밀듯이 여러분들 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수사팀을 보강하고 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3월 7일 기사하고 3월 여러분 16일 기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예. 그 여러분 오늘 당장 3월 17일 예, 동아일보가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의 규명 없이 대장동 수사가 매듭질 수 있겠나? 예. 특정 신문사에서 여러분들 사설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논설위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글이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규명 없이 대장동 수사 매듭질 수 있겠나? 예.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예,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 대책을 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구속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을 때 변호사로 하여금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좀 나서달라. 뭐 일개 업자가 어떻게 나서달라고 하겠습니까? 사전에 뭐 상당한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친분이 아마 두터운 모양입니다. 두루두루. 이 두 사람 김만배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관계가 주목받는 것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이기 때문이고 지난해 11월 남욱 씨는 재판에서 김만배가 성남시 의장, 의회의장인 최윤기 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부탁했다. 당시에 수원지검장입니다. 성남시 의회의장으로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개입한 최윤길 씨는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뢰 혐의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종결됐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동아일보의 3월 17자 사설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규명 없이 안 된다 이야기죠. 김수남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입을 닫고 있고 50억 클럽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점 휴업 상태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고생을 하지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사건을 그냥 골라가면 수사를 하냐. 이른바 선택적 수사에 왜 그렇게 익숙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다음 동아 사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의 특혜로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한 가지고 다른 의혹은 전관 출신 법조인들이 업자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다른 한 가지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검찰이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특검이 도입된다면 왜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해서 나라의 어떤 기강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찰이 미적미적하니까 뭐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정의당이 나서가지고 특검하자고 나오는 거죠. 이 소위 동아일보의 오늘 사설 예, 이 부분을 읽고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현재 다수의 보수적 색채가 강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거다. 저도 자유보수 우파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50억 클럽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인사들은 검찰 및 법원의 건물급 인사들입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이재명의 범죄는 언론에 도배를 하니까 사건의 윤곽을 대충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은 말만 무성했지 드러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사법계의 건물들이라서 수사를 못하는지 예? 수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 대통령이 특검으로 모시던 박영수가 포함돼서 수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수사하지 못하면 이재명도 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다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좀 제대로 하자 이야기죠. 제대로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권순일, 김수남, 박영수도 반드시 수사합시다. 50억 클럽은 지불을 도려내는 것이지만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서 참 법조계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이틀 전에 실시됐던 공병호 TV에 2만 9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김만배 공소장에서 김수남 대책 논의가 적시되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 9천 명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8%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2만 9천 명의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98%라는 그런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들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98%인 겁니다. 98%라는 이야기는 조국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봐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의란 잣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목표나 이런 부분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